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도약을 이룩한 한국방산.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 실적을 거듭 쌓으면서 그 저변을 점점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무기 장사의 원조이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방산업계마저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미국 방산 업체들과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본격적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미국의 방위 산업체들은 상황이 녹록지 못합니다. 미국의 4대 방위 산업체를 꼽으라면 보잉,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노스룹 그루먼인데요. 이들 모두가 많게든 적게든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보잉이죠. 보잉은 대표작인 737기의 결함 사태를 시작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연이은 수주전 패배와 신제품 항공기의 결함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입니다. 몇몇 전투기의 독점 생산자 지위에 있는 만큼 일정한 수요는 존재하지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제어하지를 못해서 고정 수요층마저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 중에 대표적으로 F-15EX가 있죠. 미 공군을 상대로 따는 훈련기 사업에서도 T-7A 레드호크의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는 결함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늘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특성상 군용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와서 회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민항기 사업부나 항공우주 사업부도 에어버스나 스페이스X와의 수주전에서 연이은 고배를 마시면서 보잉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죠. 레이시온도 쓴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미사일과 같은 소모품 무기를 생산하는 레이시온은 불발 사태 등에 대한 책임 회피로 악명이 높죠. 결함품을 팔아놓고도 어차피 고객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절대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욕을 많이 먹는 회사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고객들의 나라에서 뇌물이나 담합 같은 비리 행위를 저지른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리 분야의 본전은 바로 로키드 마틴이죠.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방산복합체라는 칭호의 뒷면에는 수주전 승리를 위해서라면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는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로키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일본 사상 최대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로키드 마틴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KF-16 전투기를 전력화했던 율곡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이 불어넣은 입김 때문에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죠. 지금 한국에선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노스룹 그루먼도 80년대 한국에서 F-20을 팔아보려고 초대형 로비 스캔들을 벌였다가 들켜서 월스트리트 저널 표지를 장식하는 수모를 당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그때 한국에 팔려고 했던 F-20은 한국에서 선보인 시험비행에서 뒤집어져 논바닥에 추락하는 추태를 보였고 이 때문에 결국 F-16에 밀려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무기들은 성능으로 따지면 세계 무기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그걸 만드는 기업들의 상태는 좋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여러 나라와 거래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고 무기기술의 발전도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많은 추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협적인 추격자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한국 방산의 발전은 한동안은 미국의 묵인화에 이뤄졌던 것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한국 같은 개도국이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말 미국이 중동 문제에 한눈이 팔린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한참 앞질러버렸고 한국이 틀어막아야 할 상대는 북한보다는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술들을 체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체적인 발전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다다르자 한국은 스스로 자주포와 전차를 만들고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만들었으며 초음속 전투기까지 개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2020년대에 와서 KF-21의 개발 성공을 신호탄으로 한국 방산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자 수십 년을 이어오던 탈냉전과 군축이라는 흐름이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무기를 사모으기 시작할 때 대표적인 무기 생산국들마저도 군축을 거듭해온 탓에 그 막대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판매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빼고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가까운 위협 때문에 군축 같은 건 염두에 둔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무기를 발전시키고 생산량을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제3세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했죠. 미국도 한국이 결과적으로 군사력을 늘려 북한에 대한 견제력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여겨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출 실적이 곧 신뢰도가 되어 유럽 시장에 발을 들이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접촉해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떼돈을 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들한테 무기를 팔던 나라가 시장을 빼앗긴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희생양은 독일이었죠. 언제 러시아가 덤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독일과 기약도 없는 계약을 할 나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 대신에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유럽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세계의 방산 업체들이 한국 방산의 존재감을 느리에 각인하게 됩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행동에 가장 먼저 동참하는 최후방인 영국과 호주도 한국 무기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했으며 미국의 문턱을 넘는 것도 머지않은 상황인데요. 보잉의 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한때 한국의 T-50A를 수주전에서 이겼던 기체인데 앞서 말씀드렸듯 개발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계약했던 납기 전에 개발과 양산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T-7A가 T-50A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이 자국 방산업체인 보잉을 억지로라도 살려내려고 팔을 안으로 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미 공군에서 내어준 떡이 너무 커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이 사업은 현재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미 공군도 이름만 바꾼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다시 수주전을 벌인다면 현 상황에서 T-50A보다 승산이 높은 상대는 없죠.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투함 역시 미국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최근 미 해군 조달 사업 담당 장성이 한국을 찾아와 국내 유수의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소 군수 지원함의 건조를 한국에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이 드디어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미군의 행보와는 별개로 이런 상황이 미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방산업체들은 점점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버거워하는 마당인데 자신들이 묵인하던 사이 성장한 한국 방산이 미국 방산업체의 장사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닥쳐온 것입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폴란드의 하이마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500문 정도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 일정을 핑계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계기로 한국과의 방산 빅딜 직후에 천무 다연장 로켓포까지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는 물론이고 상황이 훨씬 심각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지원할 때에도 엄청나게 망설였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면 러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도발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하이마스를 판매하는 것 역시 망설이다가 결국 거절했는데요. 퇴짜를 맞은 폴란드가 일말의 주저없이 한국 무기로 등을 돌려버리고 계약의 진행 상황을 보니 한국도 빠듯한 납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미국은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에 미국은 폴란드로의 12조 규모 하이마스 수출을 승인해버립니다. 물론 이것도 받으려면 4년은 걸리지만 폴란드한테 무기 거래의 선택지 중 하나로 미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최근 나온 보도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 방산과 관련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밝혀졌는데요. 바로 오일머니와 같은 압도적인 자본과의 결합입니다. 미국이 지난 세기 산유국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퇴악질에 가까운 행동들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미국 무기가 그다지 인기가 없죠. 하지만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한은 이들이 미국의 시장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무기를 사더라도 결국에는 성능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자신이 미국에겐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무기만이 지니는 정치적인 강점인데요. 미국이 한국 방산의 성장을 손쓰기 늦어질 정도까지 방치했던 것도 한국이 만드는 무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미국 무기 같은 정치적인 작용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유국의 오일머니라는 빅대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기의 구매로 레드팀이냐 블루팀이냐를 확정해야만 했던 여태까지와는 달리 한국 무기는 여전히 블루팀의 일원이면서도 그렇다고 레드팀과 완전히 척지지는 않는 절묘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제3세계 국가들과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이죠. 이들이 한국 무기와 손을 잡으면 레드팀과 블루팀 사이에 틈새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판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힘이 미미합니다. 이는 곧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미국산 무기가 발휘하는
정치적 마력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영국이나 호주 같은 미국의 최후방이 한국 무기를 신뢰하게 된 것,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꾀하게 된 것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작은 땅에서 일궈낸 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지위마저 손에 넣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한국 방산이 앞으로도 걸려 넘어지는 일 없이 쭉쭉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